여보세요? 뭐예요? 책 봐. 왜 안 자고? 잠 안 와요. 형님 없으니까. 옷 두고 한 거 있어요. 내일 좀 봐요. 네? 저 골목이라 내비가 헷갈리는 것 같아. 성원교회 지났어요? 성원교회? 내비로 찍어서 성원교회까지만 오세요. 나갈게요. 네. 식사는 좀 천천히 해요. 네. 우리 솔직해요. 어떤 마음인지 짐작되거든요. 나도 마찬가지고. 우리 그냥 눈 딱 감고 같이 사는 건 어때요? 외국 나가서. 우리 이심전심 말 안 해도 잘 통하잖아요. 간단한 문제야. 헤어질 수 없는, 같이 살아야 하는 식구 같아요. 형님이 있어야 든든하고 즐겁고 더 행복해요.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들어오세요. 처음 들어와요, 원노? 네. 혼자 살기 딱이네요. 옷 벗으세요. 겉옷요. 네. 자, 이거 천연향료예요. 거부감 없을 거예요. 안 좋은 냄새 나요? 아니요. 저 손 좀 씻을게요. 야, 이쪽에. 월남쌈 했어요. 좋아해요. 대리 불러서 같이 바래다 드릴게요. 바래다 주고? 택시 타고 오고요. 나 아무래도 미쳤어. 아니야. 어쩜 운명이야. 와주셔서 감사해요. 어쩜 저렇게 미소가 감미로워? 사랑의 눈빛이야. 한 개 싸드릴게요. 손 깨끗해요. 일식집에서 주방장이 만들어준 스시 먹잖아요. 어쩜 이렇게 하는 짓이 이뻐?
맛있어요. 드셔도 잘 살 안 찌시나 봐요. 에너지 소모가 워낙 많아서요. 오늘 떡볶이 해줄 줄 알았는데. 후식 떡볶이예요. 얘 선수인가 보네. 들어와. 오빠 선물이야. 뭘 이런 거 샀어?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? 선생님 드리려는 꽃이요. 가을 공연 때 봤었거든요. 근데요? 무대 뒤로 찾아갔더니 인사 받느라 바쁘셔서 그냥 왔어요. 로라 씨가 결정해요. 우리 생각만 할 수 있어요. 우리 생각만 해요. 내가 뭘 어쩌겠어요. 내가 뭐라고 해요.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래요? 로라 씨도 형님이랑 같이 있는 거 마음 편하죠? 나 짐이 될 생각은 없어. 가정 이루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좋은 사람 만나서.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데 지금 같아선 다른 여자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. 외국 나가서 형님은 글 쓰고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. 아버지. 어떻게든 막아야지. 안 돼요. 당신이 강하게 반대하면 결국 들어요. 서리가 처음으로 원하고 부탁하는 거야. 내가 로라 불러서 얘기할까? 사람들이 알아봐요. 뭐라 그러겠어요? 억지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렇지. 황 작가 입장은 서리 보는 게 꼭 사랑하는 아우 보듯이 보더라니. 어떻게 같이 산다는 거야? 두 남편이랑 한 집에서. 살았는데 뭐 잘만. 지금까지 설이 간병한 거지 산 거예요? 환자 간병하다 보면은 그러기 이뻐진데. 내 친구 김병식이 마누라랑 사이 안 좋았잖아. 마누라 교통사고 나서 뇌 다치고 1년째 병원 누워있는데 너무 이쁘대. 정말 하늘이시여야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. 여지껏 아픈 것 말고는 속 한 번 안 썩였는데. 설이 건강하게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. 뭐예요? 백 하나 골랐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. 교환증 들어있으니까. 생각해 봤더니 여자 물건 처음 사봐요. 아유 어려워요. 정말요? 네. 다음 주 일회 연수 가요. 고생했다고 포상금 보내주는 거예요. 어떻게 같이 들어와? 맛있는 거 해준대요. 거창한 거 아니고 찌개. 기대가 됩니다. 기대하십시오. 아, 주방들 출입금지? 네. 왔어? 올케는? 조용히 해, 언니 자. 웬일로 일찍 끝났어? 밤 촬영 남았어, 몇 시간 비워서. 장모님은? 약속 있으시다고? 팬들 난리더라. 은단표랑 둘이 잘 어울린다고, 진짜로 사귀라고. 웬순지도 모르고. 솔직히 그만하면 괜찮지 않냐? 어떤 면에서? 뭐 성공했고 연기 잘하고.
왕자병 중증이라니까. 남잔 왕자병 있어야지. 자기 자신이 못난 것 같고 초라해 보이면 인생들 포기해. 그래? 어. 그래서 결혼하면 남자들 자꾸 칭찬해줘야 하는 거고 깎아내리면 안 돼. 오빠가 저녁 좀 차려줄려? 다 해놓고 나가셔서 그냥 차리기만 하면 돼. 어, 추위에 떨었더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. 은담표, 너한테 조금도 관심 없어? 가는 정 있어야 오는 정 있지. 반대 아니야? 자. 돼지고기 양배추찌개? 나 이거 좋아해. 나도. 은근히 손 많이 가죠. 오. 자, 레이디 퍼스트. 잘 먹겠습니다. 새끼 새드 같아. 먹이다 더 먹네. 자. 형님, 미국 가서 작품 제대로 안 써지면 식당이에요. 돈 완전 쓸어먹을지 몰라. 음식 실력이 갈수록 늘어. 맛있게들 먹어주니까 자꾸 하게 되네. 하니까 또 늘고.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. 알아, 빈말 못하는 거. 지코리하고 케이만 보면 속았던 거 생각나. 그게 뭐 속은 거야.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만 해봐 앞으로.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대요. 굶겼어요 내가? 굶긴 거죠? 라면?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구경도 못하니까 정말 눈 돌더라. 아, 우리 집 구하러 가야지. 식구들한테 인사 안 시켜줄래요? 방송국 가면 언니분 만날 수 있는데 시침대기 그래요. 괜히 속이는 느낌 들고. 우리 일 없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? 아, 그건 아니죠. 사람이 꼭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. 제 말 뜻 몰라요? 아버지 가신 지 3년째예요. 이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연수 다녀오세요. 나도 생각해 볼게요. 이렇게 생겨서 좀 그래? 어때서요? 여자들 댄디한 스타일 좋아하잖아요? 난 성실한 사람이 좋아요. 우리 언니 성격 어떤 것 같아요? 삭삭하죠. 왜요? 아니에요? 잘 보셨어요. 서리한테 얘기 들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처음엔 내 귀를 의심했어. 정말 그래야겠니? 그 수밖에 없어? 네가 싫다고 하면 안 될까? 서리 씨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. 서리 씨도 원하고 둘이 형제 이상으로 돈독해요.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도저히. 생각해봤더니요, 황 작가나 서리 씨나 남자 형제 없이 컸잖아요. 서리 씨 입장에선 피도 안 섞였으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준 황 작가가 친형 이상으로 느껴진 거고요. 황 작가 믿고 의지한 서리 씨가 꼭 동생같이 생각됐나 봐요. 다녀올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크리스마스 엄마랑 잘 보내시고요. 네.
갑시다. 말도 없이 여행 갔어. 배낭여행. 배낭여행 떠나 유로 맥시멈 한 달. 형, 언제까지 방황하고 다닐 거야? 요즘 기분 괜찮았는데. 그치? 속은 힘들어도 내색 안 하잖아. 애형이라 꼬치꼬치 캐물을까봐 달랑 메모 한 장 써놓고. 아우, 나 메모만 봐도 철렁해. 또 절로 들어가나 했어. 쓸쓸하니 크리스마스 기분 나?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쓸쓸해. 로라 낮에 전화 왔는데 마땅한 집 찾았대요. 얼마? 안 물어봤어요. 황 작가가 사는 거라. 좀 살다 보면 문제들 생길 거야. 문제 생겨서 황 작가 떨어져 나가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보라고요. 그런 일은 없지. 이제 아무것도 장담 못해. 셋이 산다고 할 줄 상상이나 했어요? 며칠 있으면 언니 쉰 둘이네. 쉰 넘으니까 정말 세월 빨라. 마마 이건 어딜 돌고 있을까? 청승 맞게 혼자. 문자 보내봐. 유럽은 지금 낮이야. 전화 할 때마다 꺼져 있어. 왜? 혹시 로란네랑 간 거 아니야? 전화해봐. 로라 번호 없어. 괜히 집 찾아갔다가 또 아니면 극성이라고 할 거고. 그 아버지, 그 설 회장. 여보세요. 저 설 회장님 번 아닌가요? 맞아요. 저 황마 작가 누나예요. 베르사유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 욕실에 들어가셨어요. 아,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. 혹시 아드님 내외 해외 안 나갔나요? 나갔어요. 언제요? 잠깐 만나요. 할 얘기 있어요.